자, 글로벌 시장 속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리서치 팀의 유동원 이사, 또 김진영 연구원 오늘 함께합니다. 연구원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글로벌 시장 속으로 역시나 외신 두 가지로 시작을 해볼 텐데 네. 첫 번째 외신은요, 맥킨지에서 이런 얘기를 했네요. 중국에 대한 글로벌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다. 사실 근데 글로벌 의존도가 높아지는 건 어제 오늘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이 얘기 한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보겠습니다. McKinsey research finds the world becoming more exposed to China, but not the reverse.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트럼프가 지금 중국을 공격을 하고 있는 부분이 시장 개방이 제대로 안 일어나고 있는 게 아니냐, 뭐 이런 내용이었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시장 개방이 늘어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전체적인 중국에 대한 의존도는 높아지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과거에는 중국이 성장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폭의 설비 투자를 일으켜서 성장을 했고요. 그리고 수출 쪽으로의 어떤 성장을 가지고 왔다라고 보시면 최근 들어서 나오는 숫자들은 정반대다. 즉 내수 시장의 의존도가 굉장히 커지고 있고요. 물론 그 과정에 있어서 외국 기업들이 수혜를 받기보다는 중국 기업들이 더 수혜를 받고 있지만 네. 어쨌든 간에 글로벌 시장 자체는 이 소비 시장이 점차적으로 커지고 또 중국의 GDP 성장률이 뭐 아시겠지만 6%대에 글로벌 성장률은 3%니까 두 배의 성장을 하고 있죠. 그리고 내수 시장이 더욱더 커지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이 기사가 말하자는 내용은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글로벌 증시 성장 글로벌 경제 성장률이 높아지고 있다.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첫 번째 외신 확인해봤고요. 두 번째는 이제 환율, 달러 관련된 외신인데요. 지금 달러 환율 보면은 다시 계속해서 지금 고점 부근까지 또 올라왔어요. 근데 달러 약세 가능성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어떤 배경인가요? 네, 읽어보겠습니다. 네. Wall Street firms see increased chance that Trump takes action to weaken the dollar. 자, 트럼프에 대한 요즘의 의존도가 점점 시장이나 기업들이 높아지고 있는 건 맞죠. 뭐 어떤 방법을 쓰던 간에 트럼프의 정책의 방향에 영향을 받고 있는 비중이 높아지고 그쵸.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그럼 트럼프가 도대체 무엇을 원하고 있느냐. 달러에 있어서는 이미 답은 나와 있죠. 약보합세의 달러를 원한다라는 것이고요. 네. 지금 90대 후반의 달러 인덱스가 100 이상 올라간다는 것은 상당히 부담스러워하는 그런 것이 되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수출을 좀 더 늘리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또한 달러가 뭐 88이 깨져서 내려갈 때 네. 그 거의 뭐 88 수준까지 왔었을 때 90이 깨져서 내려왔을 때 또 트럼프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여기서 더 약세는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왜 그러냐면 그만큼 또 부채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론적으로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90대 중반 내놓고 달러를 앞으로 조금 더 약세 갈 수 있는 가능성 지금 현재는 뭐 97 수준이니까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지금 월스트리트 기업들이 미국의 기업들이 예상을 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우리 이사님과 함께 외신 두 가지 확인해봤고요. 이제는 글로벌 증시 매력도부터 좀 점검해봐야 될 것 같은데 미증시 같은 경우에는 뭐 간밤에는 좀 흔들렸지만 계속해서 S&P 500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그 금리 인하 배경에 대해서 굉장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상황이라면 금리 인하가 만약에 뭐 7월에 정말 단행이 되면 지금 그 매력도가 사라져서 갑자기 또 떨어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지금 매력도 어떻게 좀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을까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미국 증시는 3대 지수 모두 네.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고요. 네. 하지만 이제 미국의 금리 인하 그 강도가 향후에 이제 저희가 기대했던 뭐 7월에 50bp 인하에서 한 번 더
그 다음에 한 번 더 인하한 뭐 연내 세 차례 정도 그렇게 일어나지 않고 만약에 올해 7월 31일에 한 차례 나타나고 또 연말 되기 전에 한 차례 정도 이 정도로 이제 조금 그 강도가 완화될 것을 좀 생각해 보면 미국의 10년 국채 금리가 지금 수준에서 추가적으로 더 하락하기는 어렵고 한 2% 수준에서 유지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여기에 지금 미국 기업들의 순이익이 이번 2분기에 전년 동기 대비로 3%가량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에서 이제 7월 말에 금리를 0.25% 내리더라도 지금의 경제 성장률과 뭐 기업 이익 둔화를 감안하면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이 부족한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생길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하지만 지금의 미국 기업 이익이 2분기에 차적 둔화된다 하더라도 3분기에 추가로 둔화되지 않고 4분기 다시 상승한다고 가정한다면 한 차례 금리 인하가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추가적인 증시 상승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미국을 포함한 선진국의 상승 여력이 지난주보다 크게 줄어든 건 사실이지만 지금 잔존고 가치 모델상의 선진국의 상승 여력을 보면 미국의 S&P 500 지수는 향후 6개월에서 1년간 추가적으로 10%, 그다음에 다우존스 지수는 16.6%, 그리고 나스닥 지수는 20% 정도의 상승 여력을 가지고 있다는 결과가 나타나고요. 미국 경기가 향후에 이제 침체가 아닌 연착륙에 성공하고 다시 확장으로 넘어가는 구간이 향후 몇 년간 나타나면 미국 증시의 흐름은 향후 1년간 좋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표를 좀 보시면 이제 과거 1970년 이후에 미국에서 첫 연준의 금리 인하가 일어난 이후의 상황들인데요. 만약에 미국 경제가 경기 침체로 진입하지 않고 경기 부양에 성공하면서 연착륙을 한다면 향후 미국 증시는 금리 인하 이후 약 9개월 동안에는 한 15.7%, 12개월 동안에는 한 16.5%의 상승을 보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미국에서 유동성 확대와 기업 이익이 안정적으로 나타나고 여기에 또 낮은 2% 금리 때가 유지된다면 미국 증시의 추가 상승은 어쩌면 당연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보면 뭐 선진국 시장 가운데서도 미증시의 매력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실 텐데 워낙에 지수 상황이 좀 고점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지금 내가 접근하기엔 너무 늦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 분들도 꽤 계실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다른 선진국 투자를 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은 그래도 미국을 네. 더 집중하는 게 좋을지 선진국 투자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네. 자, 선진국을 보면 우리가 지금 크게 세 개의 지역을 보고 있습니다. 네. 아시겠지만 미국을 보고요. 또한 바로 옆 나라인 일본 지금 물 많이 탈도 많고 말도 많은. 그렇죠. 예, 그리고 유럽 이렇게 세 개를 봅니다. 물론 뭐 호주나 캐나다도 저희가 들여다보긴 합니다만 워낙 호주나 캐나다의 이 주가 매력도가 낮다 보니까 별로 자세히 좀 들여다보지 않게 되고요. 네. 그래서 지금 유럽과 그러면 미국과 일본을 비교를 했었을 때 아마도 일본은 앞으로의 수익률이 그렇게 높게 나오지 않을 것 같다라는 좀 걱정.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일본이 상승을 못한다 이거는 아니고요. 그래서 지금 현 시점에서의 아베노믹스를 좀 잘 이해를 해야 되겠는데 네. 아베노믹스가 뭐 안 한 것보단 낫지만 성공한 뭐 경제 정책은 아니었다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 시점에서의 정부 부채 비율이 200%가 훨씬 넘죠. 네. 일본은 여기에 또 금리를 마이너스 금리 시대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부양 정책을 쓰기에는 좀 부담스럽고요. 여기에 이제 기업들의 배당 수익률이 뭐 아무리 높아봤자 2%대 후반, 중반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반대로 유럽 같은 경우에는 4% 이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금 현재 시점에서 선진국의 다른 곳을 투자를 한다고 하면 유럽 쪽이 낫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지금 보시면 일본 니케이 지수의 상승 여력이 12% 정도 뭐 나쁘진 않습니다만 그래도 상대적으로 좀 낮게 나온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물론 중소형주의 상승 여력은 상당히 높습니다. 네. 그것보다도 유럽을 놓고 보시면 스톡스 50의 상승 여력이 16%니까 일본보다 4% 정도 높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한 독일의 상승 여력은 21.6%니까 심지어 나스닥보다도 지금은 이제 높게 나온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네. 결국은 지금 현재의
투자는 선진국 비중을 약 한 75% 정도 가져가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현재 시가총액 기준으로 놓고 보면은 선진국이 80, 신흥국이 20입니다만 선진국을 약간 좀 적게 가져가는 거죠. 75%. 근데 이 중에서 도대체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 우리는 그 75% 중에서 70% 전부를 미국에 투자를 하고 있고요. 네. 겨우 한 5% 정도를 독일에 투자를 하는 것이 좋지 않나라는 전략으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선진국 시장에 대한 투자 확인을 해봤고요. 이번에는 그럼 신흥국 시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가운데 있어서도 이제 중국 관련해서 최근에 여러 가지 지표 발표가 있었는데 계속된 최저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경제 지표 내용부터 좀 먼저 볼게요. 네. 최근에 이제 중국 GDP를 비롯한 실물 경제 지표가 발표되었는데요. 네. 많은 분들의 이제 6.2%의 성장, 27년 만에 최저치 이런 타이틀에 굉장히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쵸. 하지만 자세한 수치들을 좀 보면 중국 정부의 계획 경제는 사실상 지금까지는 상당한 성공을 이루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요. 또 중국이 지금까지 미국의 관세 공격을 효율적으로 방어하고 있는 것은 인정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왜 그런지 좀 경제 지표 수치를 놓고 좀 살펴보면 최근에 경제 성장률이 2분기 6.2%로 성장하면서 작년 동기 6.7% 대비해서 큰 폭 하락했지만 아직도 이제 마지노선인 6% 이상의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중국의 경제 성장률은 6%대 초반으로 중기적으로 유지하면서 경제 구조의 변화가 이렇게 일어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중국의 소매 판매 증가율 좀 비율을 보시면 지난 6월에 중국 소매 판매가 9.8% 성장을 하면서 중국 2분기 경제 성장률 6.2% 대비해서 이제 크게 웃도는 수치를 보였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도 굉장히 높은 수치인데요. 그만큼 이는 이제 중국이 자국의 내수 시장을 좀 확대하고 있다라는 근거가 되고 또 중국 부양책이 좀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즉 중국이 추구하는 거는 중국 자체 소비 시장을 좀 키워내고 또 과다한 설비 투자 증가율 의존도를 좀 낮추고 생산성을 지속 확대시키는 건데요. 즉 자국 기업들의 상승성을 높아지게 하면서 그 기업들의 시장 점유율을 중국 내에서 큰 폭으로 확대시키는 이런 전략들을 펼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이제 국내 언론에서는 이제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27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어서 이게 향후에 어떤 문제가 일어날 것처럼 이야기를 하지만 저희의 판단은 이제 중국이 이러한 미국의 무역전쟁 공격에도 불구하고 6.2%대의 성장률을 유지하면서 또한 통화 증가율을 8.5% 이렇게 유지하는 모습에다가 무역수지 흑자 또한 유지를 하고 있다는 점은 굉장히 고무적이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여기서 이제 무역수지 흑자 규모도 다시 한번 보시면 이게 중국의 수출입과 무역수지 흑자 규모인데요. 지난 6월에 509.8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즉 무역전쟁 굉장히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미국과의 무역 흑자 규모가 한 11% 증가했다는 거고요. 즉 중국의 전략을 좀 다시 한번 이해해보면 네. 중국의 수출 증가율이 큰 폭 하락을 보이는 상황에서 중국 자체의 내수 시장을 아주 큰 폭으로 확대시키고 또 이 과정에서 해외 수입 증가율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자국 생산과 자국 판매 비중을 아주 크게 높이는 전략을 쓰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은 미국의 공격에도 좀 버티기가 가능한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전반적으로 보면은 중국은 이런 단어가 어울릴지 모르겠지만 약간 자급자족이 가능한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워낙에 뭐 땅덩어리도 크고 그 안에 인구도 많고 다양한 산업도 많이 육성해 왔기 때문에 그게 좀 가능한 상황인 것 같은데 저희가 이제 중국 투자 이야기하면서 전체 글로벌 시장 가운데서는 중국의 비중을 살짝 줄이는 것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전에 하신 적이 있잖아요. 네. 그럼 중국 관련된 투자 전략은 지금 현 상황에서는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요? 네, 저희가 이제 비중 자체를 올해 연초에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가져가자라고 네. 말씀을 드려왔었고 4월, 5월 달 들었으면서 미중 무역 전쟁 이슈가 만들어지면서 조금씩 이제 줄여나가는 그런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매번 말씀을 드렸지만 당장 팔아라 이게 아니고요. 그쵸. 절대 아니고요. 금리 인하라든지 여러 가지 부양 정책이 일어나면서 주가가 오르면 오를 때마다 조금씩 차익 실현하는 그러니까 반대로 나스닥은 빠질 때마다 매수하라는 말씀을 드린 거에 정반대 네. 전략이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투자를 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이유를 놓고 말씀을 드리면 지금 중국이 미국의 공격을 잘 버티고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부동산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특히 기업 부채의 문제가 크죠. GDP 대비해서 지금 160% 수준이니까 뭐 워낙 높은 부채를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 시점에서는 수출입 부분에 있어서 괜찮지만 만약에 수출 증가율이 크게 떨어지고요. 여기에 이제 수입 증가율은 내수 시장으로 버티려고 하다 보니까 또 시장 개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외국인들의 비중이 높아질 수 있고요. 그렇게 되면 결국 무역 수지 흑자 부분이 크게 빠르게 줄어들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했을 때는 지금 비중 20%에서 25% 전체에 그건 너무 높다. 그래서 이것을 줄여서 한 10%대 정도로 연말까지 낮추자라는 전략을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관련해서 또 저희가 뭐 산업별로 놓고 봤었을 때 미국과 중국을 비교했었을 때 중국의 내수시장이 글로벌 시장의 50% 이상인 그런 업종들에 대한 투자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런 산업들이 뭐 돼지고기라든지 또 태양광 대체 에너지 그리고 전기차 뭐 이런 업종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또 연초에 저희가 투트랙 전략이라고 해서 A50 지수와 심천 지수를 매수하는 전략 말씀드려왔었죠. 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보시면은 A50 상승 여력이 아직까지도 한 21% 정도 나타나고 있고요. 또한 심천 지수도 마찬가지로 보시면 21.3%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지수에 대한 투자는 계속 이어질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중국 관련된 투자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 그러면 마지막으로 신흥국 이외의 다른 국가 투자에 대해서는 김준 연구원님께 소개해 주시죠. 네, 지난주에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네. 향후 달러가 강세보다는 약보합세를 유지한다고 가정을 하면은 신흥국에 대한 투자 매력도가 좀 높아져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달러 지수 추이를 보시면 약 97포인트 정도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여기에 이제 잔존가치 모델상 신흥국의 상승 여력을 좀 보시면 최근 선진국과의 좀 괴리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선진국의 상승 여력이 약 13%인 반면에 지금 신흥 한국의 상승 여력을 좀 보시면 네. 토탈 20.6% 정도로 나타나고 있고요. 또 여기에 ROE 변화를 보면 올해와 내년 또 그리고 내후년에 지속해서 상승 추세를 유지할 것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신흥국 비중을 좀 더 적극적으로 가져가도 될 것으로 보이고요. 전체 글로벌 시장에서 시가총액 기준으로 한 20%가 신흥국인데요.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한 25%, 30% 정도 신흥국 비중을 가져 가도 유효하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국가별로 그럼 어떤 국가가 매력적이냐 봤을 때는 중국을 약 10% 정도 가져가고 나머지 한 15% 정도는 브라질과 러시아 또 멕시코와 한국, 대만 정도로 좀 분산하여 투자하는 것이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선진국 시장, 신흥국 시장에 관련된 전반적인 전략을 확인해 봤고요. 글로벌 시장 속으로 이 시간 오늘 글로벌 리서치팀의 유동훈 이사 또 김진영 연구원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